갤럭시 노트 10과 10 플러스 수리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액정이 파손됐을 때는 갤럭시 노트죠. 이 액정이 파손돼서 미반납은 37만 5천 원이에요. 반납하려면 24만 4천 원입니다. 테이핑은 3천 원 나오죠. 그다음에 뒷글래스가 파손되면 뒷판은 3만 7천 원이에요. 3,700원 아니 3만 7천 원이에요. 그다음에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는 액정이 파손되면 미반납은 40만 1,000원, 사용 액정 반납가는 27만 5,000원, 대표는 3,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보시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 고장이 날 때는 38만 5,000원, 그리고 메인보드 갤럭시 10 플러스일 때는 메인보드 고장나면 256GB는 39만 4천원이고 512GB는 43만 1천원이에요. 그 다음에 S펜의 경우에는 S펜은 분실하기 쉽잖아요. 갤럭시 노트 10은 S펜은 36,300원이고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는 이것도 가격은 같네요. 36,300원 나오네요. 저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후면 카메라는 자 여기 화면에 나온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면 후면 카메라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의 경우에는 전면 카메라는 이렇고 후면 카메라는 후면 테두리 5,500, 후면 유리 2,500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소모성 부품은 뭐 있고, 공임비 23,000원 이래 들고. 그리고 이 고장이 났을 때는 삼성 AS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미리 예약을 하면은 기다리지 않고 할수 있다. 이상 삼성 갤럭시 노트 10과 10 플러스의 수리비, 가격, 부품 가격 등에 대한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상은 IT 타임의 인터넷 세상이라는 곳에서 알아본 내용인데, 가격이 변동이 많이 있으므로 그때그때 확실하게 알아보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